안녕하세요, 하이입니다. 오늘은 포스팅하는 날 저는 렐리아 콜라고이입니다. 요 콜라고이 같은 경우 렐리아 콜라고이는 브라질에서 자생하는 착색난초고요. 브라질 암생종 렐리아들이 대부분 목이 쭉 긴데 이 녀석도 보면 목이 쭉 빠져나와 있습니다. 꽃대가 꽃잎에서부터 쭉 빠져나와 있죠, 이렇게. 예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봄에 한 렐리아 몇 가지를 한번 해외에서 들여와 봤었는데 뭐 컬렉션 그 게시판에도 올려놨지만 그 중에 한 녀석이 개화한 겁니다.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세력이 좀 약해서요. 세력이라 하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벌브 개수가 아직까지 좀 작죠.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콜라고이는 올 때부터 덩치가 좀 좋았습니다. 대공 개수도 많았었고 오자마자 신화가 두 개가 달려서 바로 이렇게 두 개를 키웠는데 고개 꽃대를 물었습니다. 이게 보시면 화포가 여기도 물려 있고 여기도 물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드 쪽에 앞 먼저 나온 쪽에서 이렇게 꽃이 개화를 했습니다. 렐리아 콜라고이 같은 경우에는 못 낀 렐리아들 중에 주황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선택했던 건데 원래는 다화로 피고 목 길이도 요거보다는 한 두 배로 더 나옵니다. 보시면은 지금도 목이 긴데 지금 이렇게 목 이렇게 꽃대가 쭉 빠진 것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더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쯤에서 다화로 이렇게 막 핍니다. 근데 올해는 첫 개화고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꽃이 폈기 때문에 한 송이 핀 것으로도 뭐 얼굴 보여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.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인터넷에서 물론 꽃 사진을 보고요. 구글에서 꽃 사진을 보고 검색해서 샀죠. 근데 딱 이제 콜라고이의 모습 그대로 펴서 되게 이렇게 다행이다 싶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특히 국내에서나 이런 데는 원종 난초들이 잘 없기도 하지만 샀을 때 알고 있는 이미지랑 다르게 피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서 좀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 살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잘 없었습니다. 예. 그 더 좋은 점 일단 검역소를 통과하고 오니까 뭐 검역하다가 폐기당할 때도 있지만 일단 검역소에서 이렇게 병균 검사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고 오니까 일단 한번 필터링이 돼서 깨끗하다 판정돼서 온 놈들이니까 안심도 되고요. 예. 지금 뭐 물건 놓는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좌우지간 하여튼 콜라고이가 개화해서 동영상으로 남겨봅니다. 내년 가을에는 좀 더 멋지게 다화로 왕창 펴서 이쁜 모습으로 이제 다시 더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기를 기대합니다. 아직까지 보면 꽃대도 좀 이거 신화도 사이즈도 좀 작죠. 이제 올해 이제 뿌리 좀 이제 좀 내리기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좀 탄력받아서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렐리아 콜라고이었습니다.